여러분 안녕하세요. 세상에 이 발렌타인 꽃이 너무 아름다웠을까요? 이 꽃을 시샘하는 비가 왜 이렇게 오는 걸까요? 그렇게 꽃이 주렁주렁 진짜 미치도록 열렸던 이 발렌타인 꽃을 다 떨어뜨렸어요. 비가. 이 비가 아마도 꽃들을 시샘하는 그런 비인가 봅니다. 이 아름다운 기생초래. 죄송. 요새는 생각 따로 말 따로 이렇게 나와요. 이거 기생란인데 이게 해가 뜨면은 저번에 얼마나 예쁜 거 보셨죠? 근데 계속 이러고 비가 오고 있으니 얘 예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. 이렇게 예쁜데. 그리고 비가 이렇게 오지 않았다면 훨씬 많은 꽃들이 있었을 텐데, 아까워. 그리고 원래 설날은 여름이 아니라 지금 정도에서부터는 쉬어가야 되는 시간이잖아요, 이제. 근데 이 노랑설란만 희한하게 여름 내 꽃을 폈어요. 이 여기에가 이것도 설란 다 설란이가 우리 집에 많이 있는데 꽃은 다 제각각이에요. 근데 이제 노랑설란이 있다 해서 제가 이걸 구입을 했는데 정말 너무 예쁘죠. 이게 그 노랑설란 자체 처음에 살 때는 구근으로만 와갖고 도대체 이게 꽃 모주가 몸이 올라오는 거야 안 올라온 거야 할 정도로 제가 간절하게 기다렸는데 올라오긴 와갖고 이렇게 많이 그래도 이렇게 뿌리가 진짜 처음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몇 개였는데 많이 좀 풍성해진 거예요. 이게 그리고 꽃도 열심히 피워주고 있어요. 제가 여기에 꽃 이렇게 피고 지고 하면은 그 꽃씨를 따다가 여기 이런 데다 일부러 묻어놔 봤어요. 혹시 나중에 여기 요 다른 이 화분에서도 이 노랑설란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꽃씨가 딱 지고 매치 이제 끝나잖아요. 그러면 이걸 따서 저기다 묻고 이랬어요. 근데 정말 예쁘잖아요. 노랑 이것도 거의 설란하고 꽃은 비슷하잖아요. 기생란 이것도 초록에 그러니까 초록에 일색이니까 이렇게 예쁜 거잖아요. 요것도 이렇게 보면 노랑에 요 예뻐요. 예쁘죠. 제가 좋아하는 초록과 노랑. 저는 초록과 노랑을 매우 사랑한답니다. 뭐니 이거? 별의 눈물이구나. 별의 눈물 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. 별들이. 우리 집 여기 이렇게 못난이들이 너무 많죠. 이렇게 담벼락에 있는 못난이도 있고 거기 그 와중에 이뻐지는 애들도 있고 이러고 있네요. 아이 뭐 못났다 하면은 뭐 끝도 없는 거고 더 못난이들은 또 요렇게 있어요. 실내. 아이고 참 웃기죠? 이렇게 옥상 담벼락 바구니 안에서 그냥 햇빛에 타지 말라고 레이스 덮어준 것 속에서 비를 다 맞고 있어요. 우리 얘네들. 근데 이대로 잘 또 지금 23도거든요. 오늘 옥상 온도가 23도예요. 그러니까 뭐 더운 날씨는 아니라서 그냥 지켜봅니다. 아이고 파랑새가 그냥 치마를 입고 좋다고 하고 있네. 이 마왕이 왜 이렇게 생긴 줄 아세요? 겨울에 냉해에서 어떻게 목숨을 건지는데 세상에 얼마나 이 냉해가 뿌리 안까지 들어갔으면 이렇게 새로 나온 입장도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. 지금도요. 이렇게 험한 모습이에요. 진짜 빼서 버릴 걸. 아마 여기 안에서부터 나오면 이제 괜찮을래나? 근데 이걸 많이 뜯어버렸는데도 나왔을 때 보면 이렇게 병이 들어갖고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냉해라는 거는 정말 무섭구나. 깊이 들어가는 거구나를 다시 한번 또 느꼈답니다.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뭐 좋은 애들이 없어요.
제가 버리기는 아깝고 그런 애들 이렇게 모아놓고 여기도 그래 여기에도 이제 그런 다육이들이에요. 이렇게 갖다 버리기는 아깝고 살려보자. 내가 긴 시간 고생하고 공들였으니 버티기로 굳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모여 있어요. 여기도 뭐비다 맞고 있으니까 뭐 특별? 아이고 살살살살 여기도 우리 집은 요번에는 제가 비가 많이 온다 해도 여기 와서 그냥 비닐 덮어줄 뭐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그냥 이 레이스 햇볕 차단하라고 레이스를 씌워놨는데 그거 속에서 비다 맞고 이러고 있습니다, 지금. 그래서 뭐비다 맞았겠죠. 그러나 그냥 생으로 맞은 것보다는 조금 한겹 지나서 레이스로 맞았고 그 밑에는 또한겹 지났고 그 밑에는 또한겹 지났고 그 밑에는 또한겹 지나고 이렇게 지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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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으니까 뭐 물이 취약한 애들은 밑으로 넣어놨었으니까 알아서 맞고 또 먹을 만큼 먹고 뱉어지면 죽을게요. 아니면 힘이 나면 살 것이고. 알겠니? 사람이 먼저 살고 보자. 여기도, 아이고, 그 와중에 그래도 또 가을이라고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또 달라지는 애들도 있고요. 요 밑에 요런 애들은 진짜로 너무 잘 있어요. 이게 슈퍼벨 미니 겹그 꽃인데 지금 이따 꽃은 안 보일 또줄 땐가 봐요. 근데 다 이렇게 잘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또 이왕 나왔으니 이쪽으로 와서 국화꽃 보셔야죠. 국화도 이게 비가 안 왔다면 훨씬 해맑게 지금 보여줄 건데 비 때문에 요런 모습밖에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에이, 똑당해, 똑당해. 이거 지금 제가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아부탈린. 근데 아, 꽃이 같이 피고 져야 되는데 의리 없이 얘 주황색은 이제 폈는데 얘는 지고 다시 이제 꽃 피려고 흰색은 이러고 있는데요 보니까 으하 제가 이름 모를 꽃도 있습니다. 나눔 받아 왔는데 꽃이 피어봐야지 알수 있는 이런 것들 요런 근데 어떤 꽃이 필지 되게 궁금합니다. 얘는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, 해가 뜨면 해가 뜨는 대로 눈부시고, 진짜 꽃에서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올 수 있는지 신기하고 반기합니다. 어떻게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이런 입장을, 형광빛이잖아요. 식물에서 어떻게 이런 색감을 내는지, 이제 엄청나게 대형이에요. 정말, 미니미니한 거 이렇게 10cm도 안 되는 애를 데려다가 심었는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뿌리 어마어마하게 한데 이렇게 컸어요. 얘가 일자로 컸으면 재키만 할 건데 이게 S자, S라인을 좋아하나 봐요. S로 딱 휘어져 갖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까꿍 이렇게 저를 만나고 있답니다. 쓰담쓰담. 와, 진짜 곳곳마다 지금 뭐 식물들은 다 있는데 분갈이 해주려고 상토 사놓은 것도 있고요. 고추도 따야 되고요. 뭐할 거는 많은데 요새 뭐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졌어요. 게으름뱅이가 됐어요. 내가 쉬고 볼 이거 미안하다 얘들아. 그래도 나도 쉬고 너희들도 쉬어야지. 그지? 아이고 봉숭아꽃 여기는 겹꽃. 내년에는 겹꽃이 훨씬 풍성할 것 같습니다. 혹겹보다는 겹꽃이 꽃이 예뻐서 이 씨앗 얘네들은 씨앗으로 뿌려 그냥 씨앗
겨울 뭐 이런 거, 봄 이런 거 상관없이 저는 항상 씨앗이 열매가 터트릴 때가 되면 그냥 화분에다 쑥쑥 그냥 그대로 넣어놔요. 그러면 월동을 하고 거기에서 봄에 자연스럽게 꽃이, 아니 봉숭아가 올라오더라고요. 이렇게 꽃이 예뻐요. 이렇게 비 오는데도 봉숭아 꽃은 이렇게 톡 가며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아라 부르리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플 때는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. 아 여러분 오늘 또 해가 저물어 갑니다. 비 오는 수요일이고요. 비도 이제 싫다 싫어 얘들아. 비도 이제 그만 좀 와줄래? 가을 장마가 뭐니? 농사를 이제 마무리해서 거둬야 할 이런 시기에 이렇게 비만 계속 내리면 맛있는 과일도 안 된단다. 안녕. 한 번 더 둘러보고. 우리 이게 백향과예요. 백향과 시계초 엄청 폭풍 성장하고 있죠. 내년에는 아마 열리면 따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멋있는 한 장면을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저기 멀리 보이는 저거 보이시죠? 저게 대룡산이라는 데인데요. 대룡산. 아, 옴무가 산 중턱에 걸려있죠?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. 마리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